자, 강의 재개합니다. 바산 내리나 모레 정도에 한번 올해 시험 한번 간단하게 풀어드릴까요? 사례? 기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기록은 지금 방금 검토했는데 이건 굉장히 잘 됐네요. 정보공개는 신법 개정되고 나서 정보공개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나올 거라고 계속 찍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정무의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죠. 정보공개. 근데 이번에 보니까 기록으로 들어갔네. 정보공개. 그리고 정보공개에서 특히 지금 방금 보니까 이거는 아마 무의고사에서도 제가 내면서 강조했던 것 같은데 비공개사유 구조 1항 6호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해서 아마 그게 다목이었는지 남욱인지 이렇게 보면은 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다시 공개해야 된다는 이 조문 중요하다고 강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걸 냈네요. 지금 보니까 결국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죠. 지금 보니까 봐서 내리나 모레 정도에 이거 기출문제를 한번 자료로 나눠주라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카페 있죠. 그 카페에 가입하고 유튜브 박도네 유튜버 그 구독을 하면 제가 올리면 그 알림 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림은 좀 지우더라도 봐서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무실에 전자칠판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촬영을 해서 그냥 아예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막 그렇게 싶네요. 헌법이 좀 약간 좀 사례가 조금 여러분이 평소에 안 보던 판례여가지고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행정법은 사례 기록은 다 중요하다고 찍혔던 것들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기서 이제 구독자 얼마나 했을 것 같고 자 여기 봅니다. 테라스 학습법은 궁극적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결국 뭐냐 시험 전날이에요. 시험 전날 총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험 전날 총복습을 하려면 평소에 누적적 복습이 돼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깨우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몰라버리면요. 우리 수험 분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1년 만에 할 수 있는 수험 분량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3, 4년 정도를 해야 될 수험 분량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험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에 그냥 여러분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TRS 학습법은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즉 3단계 연상학습법인데 첫 번째 이거 정말 잘 한번 읽혀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번 합격자 발표 나오면 시험 잘 보는 학생들 데리고 제가 팟캐스트 찍으면서 사실 TRS 학습법을 제대로 익히는 학생들은 특히 객관식 같으면 다른 과목도 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객 자체에서 점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하루 만에 한두 과목도 막 사례를 쭉 훑어볼 수 있게 돼요. 3단계 연상학습법은 3단계 연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3단계 정리입니다. 3단계 정리인데 평소에 교과서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논문 같은 경우도 논문을 7단어로 정리할 수 있으면 논문이 자기 있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뭐 강신주의 철학 대 철학이라는 책을 보는데 강신주 뭐 유명하죠. 뭐 TV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책을 보는데 이 책을 볼 때도 저는 키워드를 잡아요. 페이지당 키워드를 잡고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가장 이 한 장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단어를 적어도 세 단어에서 많을 때는 다섯 단어인데 한 세 단어 정도의 중앙성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30페이지 정도 딱 읽잖아요. 그럼 자기 전에 중앙성을 딱 보면서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연상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자고 일어나면 기억에서 확 사라져 있어. 그래서 자기 전에 꼭 해야 돼.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해야 돼요. 에, 아,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 안 돼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복습 시간의 3배에서 5배가 더 걸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 전에 꼭 하고 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은 구문에 그으면 돼요. 보통 명사가 한 두 개 정도는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색깔은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핑크색으로 하는데 그냥 연필로 해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그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직접 전자칠판에다 직접 보여드리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밑줄 그은 것들 중에서 동그라미를 치는데 동그라미는요. 단어, 명사에만 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형광펜을 칠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단어들 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정합니다. 이 핵심 키워드에는 주황색 형광펜을 칠합니다. 보통 핵심총 강의할 때 이걸 훈련을 시키죠, 제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게 선택형 지문이라면 보통 핵심 키워드를 한 지문에서는 아무리 다섯, 여섯 줄이 되더라도 키워드는 세 단어 정도를 잡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두 단어일 때도 있고 일 정도. 네 단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단어만 보면 답을 맞추는 연습을 해요. 그래도 안 될 때 나머지 단어를 봅니다. 그래도 안 될 때 밑줄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해서 단계별로 복습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빠르게 볼 때요. 결국은 이해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TRS 학습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터득한 사람들은 막 점수가 150점 올랐네, 뭐 200점 올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사람들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 이때 중요한 거. 복습 시 중요사항. 3단계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질문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자, 한 질문이 있다고 봅시다. 한 질문을 3단계 연상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지문을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그날 복습할 전체 지문을 1단계 완료 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복습을 할 것이냐 하다 보면 이런 디테일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요 이걸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선호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로 하세요. 처음에는 이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면 지금 여기에 써놓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TRS 학습을 익히는 과정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카페에다 무수히 많이 했던 질문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100페이지를 복습한다. 여러 번 스치듯 스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지문을 3단계로 본다면 100페이지를 한 번만 넘기고 끝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3단계로 본다면 3번 넘기게 됩니다. 보통은요, 시간 없을 때는 3단계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2단계까지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100페이지가 딱 있으면요, 100페이지에서 3단을 보면서 아는 거 부르는 거 체크 분류만 하는 거예요. 아는 거 부르는 거 체크 분류 딱딱딱딱 하고 나서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때 고통스러워. 왜냐면 체크하고 나서 읽고 싶거든. 읽으면 시간이 딜레이 되겠죠. 시간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뇌는 지루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속독으로 끝까지 한번 아는 거 부르는 거 분류하면서 쭉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궁금했단 말이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다 궁금해져. 그럼 넘어갈 때 아 저거 뭐지? 궁금해. 그럴 때 뇌에서는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하고 나서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와서 앞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했을 때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듯 마른 대지는 빗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궁금한 걸 즉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뜸을 들이고 보는 것이 뇌에 각인되는 데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곧바로 답을 빨리 열으려고 하지 말고 아 뭐더라? 좀 궁금해하면서 쓱쓱쓱 넘어가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걸 되게 고통스러워해. 아니 고통스러워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빨리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 습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 이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지문 하나 찾는다고 교과서 찾고 막 이것저것 찾다가 결국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 번 길을 내다보면 저절로 하는 것도 많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교과서 볼 때 봅시다. 교과서. 교과서는 사실 우리 변신은 참고용으로 보는 게 맞아요. 대신 여러분 이거 말 잘못하면 다른 교수님들한테 혼나요. 박동원 교수가 교과서 보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면 좋죠. 제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리돼서 시험 막판까지 못 볼 거면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보지 말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반복하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보지 말라는 거지 왜 보지 말라만 기억해요. 교수님들한테 혼났어. 제가 거의 막내인데. 아, 박 교수 교과서 보지 말라고 한다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참고용으로 쓰든지 정리하고 반복을 해줘야 돼요. 정리하고 반복할 때 TRS로 정리하세요. 3단계 연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밑줄, 동그라미, 형광펜, 주황색까지 칠하는데 TRS로 정리할 때 주의할 거. 형광펜은 나중에 칠하세요. 주황색도 나중에 칠하세요. 그래서 이 주황색은요. 형광펜보다 주황색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당 세 단어 정도만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요. 세 단어를 찾는 데 있어서 세 단어는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이때부터 스트레스 받아 이제. 뭐가 중요하지? 이건가? 체험해서 손이 떨려. 이거 지우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동그라미드가 여러 개 쳐있고 여러 단어가 있는데 아, 이 단어를 보면 이 주변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거기다 그냥 칠하면 돼. 그러니까 세 단어는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한 페이지에 주황색에 다섯 단어까지는 괜찮아. 근데 다섯 단어가 넘어가면 어지러워서 이제 안 봐줘. 그러니까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알아요. 아, 이 단어 하나에 더 칠하면 내가 연상할 때 도움이 되겠네. 그때 나중에 두 단어를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 단어가 아니어도 좋아. 차라리 안 되면 두 단어만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처음에는 두 단어도 상관없지만 결국 맥시멈 다섯 단어 넘어가지 마세요. 많이 치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단어를 쳐야 꼭 본인이 여기를 볼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요. 연상 단어야. 그냥 연상 단어.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합니다. 자, 밑줄 동그라미 칠했어요. 쭉 칠했어. 한 페이지 칠했어. 주황색 형광펜 가지고 한 두 단어, 내지는 한 세 단어 정도만 체크합니다.
제가 내일은 제가 책을 좀 가져와 볼게요. 저는 모든 책을 다 이런 식으로 봐요. 철학책이 됐건 무슨 책이 소설책이 돼도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단어만 보면 스토리가 쭉 떠오르니까. 제가 직접 교과서 말고도 제가 직접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뭐 옮겨 적지 마세요. 이걸 당권하라고 착각하고 있어. 교과서는요. 교과서는 어떤 용도냐면 교과서는요. 첫 번째는 참고요. 두 번째는 전체 흐름을 잡는 책이에요. 물론 공부가 아주 잘 된 사람은 교과서에다가 뭐 이런 스타일이 있긴 해.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교과서에요. 기출을 체크해가지고 보는 이게 원래 나쁜 방법은 아니야. 이건 좋은 방법이긴 해요. 객관식 같은 경우도 자기가 틀린 지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찾아가지고 체크해서 그거 읽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에다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요. 이게 속도가 안 나가지고 시험 막판에 못 보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서로 내가 정리를 다 끝낼 것 같으면 이 교과서를 시험 전날 볼 수 있어야 돼. 두세 시간 동안. 그게 안 되면요. 결국 못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면 핵지총이죠. 암기장. 사실 저 3단계 외에 정리해서 3단계 복습하는데 1단계가 핵지총은 사실 30분이면 끝나요. 30분. 제가 두세 시간 얘기했던 건 뭐냐면 3단계까지 다 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1단계 그냥 30분이면 시간 없을 때는 1단계만 해서 안 되면 체크 많이 된 것만 보는데 핵지총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암기장은 조금 많이 걸려요.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30분 내시는 2시간이면 행정법 정리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돼. 시험은요. 그래서 입실 전 30분 동안도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옮겨 적으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왜냐면 보지도 못해. 근데 이런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저는 교과서로 단권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게 교과서로 꼭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보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좀 약간 다른 방법을 쓸 뿐인 거고 원래는 교과서로 정리하는 게 가장 FM 수험 방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지금 그런 것일 뿐이야. 교과서 당원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압축을 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읽을 때 목차는 꼭 읽는 연습을 하세요. 목차를 읽어야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스트잇 활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포스트잇 활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옮겨 적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교과서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교과서가 됐건 뭐가 됐건 뭐 문제집이어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다가 무슨 뭐 어디서 좀 옮겨 적을 게 있어? 또는 틀린 거 뭐 뭐를 체크하고 싶어? 그럼 포스트잇을 활용하는데 포스트잇 활용법을 정확히 익혀 놓으셔야 돼요. 좀 작은 것도 괜찮고 좀 커도 상관없습니다. 앞면, 뒷면. 앞면에 꼭 적어야 될 건 출처입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몇 페이지. 핵지총이면 핵지총 몇 페이지. 출처를 여기다 꼭 적어놔야 돼요. 두 번째. 여기다가 답을 적으면 안 돼요. 문제만 적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제도의 처분성 물음표만 딱 찍어놔야 돼요. 뒤에다가 답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답이 보이면 본인이 맞추지 않고 곧바로 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교과서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들은요. 교과서에 그냥 보이잖아 답이.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연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여기는 문제만. 예를 들면 행정제도의 처분성 물음표 찍으면 판례는 이러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딱 적어놓는 거야. 그럼 여기다요. 살짝 삐져나오게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딱 붙여놨죠. 많이 붙여도 돼 이거는. 대신 붙여놓고 자랑하고 있으면 묵히면 똥 된다고 하죠. 포스트잇 활용법은 이런 식이에요. 자, 봅니다. 쭉 만들어놨어요. 본인이 집에 가기 전에요. 하나씩 떼는 거예요. 떼고 나서 문제를 봤어요. 뭐 객관식이면 객관식 이렇게 지문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답을 뒤에 적었는데 문제를 봤는데 답이 안 떠오르면 뒤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도 모르면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였겠죠. 그럼 거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뛰면서 뒤도 보고 그래도 내용을 모르겠으면 교과서 보고 그러면서 독서실 앞에다 하나씩 하나씩 붙여놓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 보관함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거 오늘 한 100개 만들었으면 100개 다 옮겨 적겠네요. 그 과정에서 모르는 거는 그냥 앞에만 봐도 오늘 했으니까 알면 그냥 붙여놓고 끝내고 근데 문제만 봐도 모르겠으면 답을 보는 거고 답을 봐도 모르면 바로 옆에 해당 파트의 교과서 내용이 있을 테니까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있겠고 뒷면까지 2단계까지 복습 연상이 돼야 되는 게 있고 또는 3단계 교과서까지 봐야 되는 것이 있겠죠. 자, 다음날 다시 옵니다. 오면 이거를 출처가 적혀있죠. 그 출처에다 옮기면서 다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문제를 봤는데 떠오르면 그냥 붙이기만 하고 안 떠오르면 뒤 읽고 뒤 읽어도 모르면 붙이는 그 바로 옆에를 다시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문제만 봐도 뒤에 뭐 써있는지 다 연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나중에 어디다 모아놓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당연히 알겠어요. 이제. 그럼 이거는요. 이제 시험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 된 거야. 그럴 때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꼭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게 암기카드 만들기예요. 교과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암기장 있죠. 암기장도 똑같습니다. 객도 마찬가지. 객관식 문제 예를 들면 세 칸 따가고 O, X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이 세 단어는 아까 봤던 3단계의 핵심 키워드겠죠. 출처는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왜 출처는 적느냐. 뒤에다 답을 적어놨는데 답도 간단히 적겠죠. 간단히 적었는데 뒤에 있는 내용 왜냐면 여기다 빡빡하게 적어놓을 건 아니잖아.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시간 낭비니까. 답을 봤는데 모르겠으면 출처를 보고 원문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문에는 막 그 해설 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도요. 핵지중에서 OX집에서 선생님 키워드 세 단어를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세 단어로 모르면 조금 더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OX 적어놓고 뒤에다 답 O 또는 X 왜? 키워드 여기도 키워드 위주로 적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객관식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는 주관식. 주관식은 쟁점 이름을 적어놔야겠죠. 뒷면에는요. 우리 시험은요. 학살 쓸 만한 시간도 없어. 판례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판례만 정확히 알아두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 A급이라고 몇 개 찍어주면 걔네들만 학살까지 그때 공부하세요. 결국은요. 학살까지 암기해서 쓸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 아니 2시간 동안 통백이 나오는 사람이 무슨 학살을 쓰려고 그래. 일단 통백이 안 나오면서 판례에 따라서 정확히 답을 하고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판례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일반어 얼마큼 써야 돼요? 학사 얼마큼 써야 돼요? 쓸데없어요. 판례만 쓰세요. 판례만. 대신 판례는 세 줄 이상. 판례는 세 줄 이상 쓰세요. 결국 실무자를 뽑는다면 실무인 판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쟁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뭐. 판례 알면 뭐예요? 어떤 판례를 쓰는지를 모르면. 쟁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쟁점에 따라 판례 쓰고요. 그리고 상포습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늘 시험이 아니죠. 8일날 시험 봤던 우리 행정법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견례 판례 들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조문을 그 법률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적용했을 때 위법성 과실과 공무원의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판례가 설시한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시험 나왔어요. 그게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거기서는 이거였어요. 그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서 학살 판례가 귀일 하나로 모아졌다면 모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다르게 법령을 해석 적용했다면 과실 인정, 위법성 인정. 그런데 그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서 학살 판례도 귀일되지 않고 선례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했다면 과실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결론 뭐냐? 귀일. 학살 판례가 귀일 하나로 결론이 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했다면 과실 없다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쟁점이는 뭐예요? 오늘 우리 시험에서는 법령 국가배상에서 법령 해석과 과실인정 여부 이런 식으로 쏘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법령 해석 적용 과정에 있어서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판례 학사 판례가 규일됐느냐 이 키워드만 살리면 그대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과서에는 포스트잇 얘네는 지금 암기장이죠. 암기장 출처를 반드시 밝혀놔야 된다. 왜냐면 항상 TRS로 가는 거예요. 트리플 3단계로 리마인드해서 학습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앞에 제목만 봐도 맞출 수 있는지 뒷면까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출처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지 항상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여기까지 가겠지. 나중에는 뒷면만 읽어도 되고 나중에는요 문자만 봐도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천장이 있어? 이런 식으로 평소에 훈련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뒷면까지 읽어야 되는 거 나중에는요 이거 무수히 반복하다 보면 앞면에 질문만 보면 대충 내용이 다 떠올라. 그러면 뒷면까지 봐야 되는 거 한 20개도 안 남아. 20, 30개. 왜냐면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그리고 교과서까지 찾아볼 거는 막 한 열댓 개밖에 안 나와. 왜? 보세요. 이때 카드를 만들어놓고 모셔놓고 있으면 안 돼. 카드가 딱 있으면요. 항상 그 고무줄 있죠. 고무줄. 조그만 고무줄. 이런 고무줄을 두 개를 딱 준비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를 묶어놓고 이건요. 무조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돼. 어떻게 이용하느냐. 옆에다 딱 놓고 500장에도 상관없어. 딱 놓고 다른 공부하다가 의자가 엉덩이가 의자에서 한번 떨어졌을 때 화장실 갔다 와서 물 먹으러 갔다 와서 딱 앉으면 갖다 놓고 분류 작업하는 거예요. 앞에 보고 보자마자 알면 왼쪽 물론 오른쪽 뒤 보면 안 돼. 뭐 같아요? 화투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해. 문제 보자마자 아는 거 물르는 거 아는 거 물르는 거 아는 거 고무줄로 묶어놓고 순간적으로 몰랐던 건 뒤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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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놓고 근데 이거는 꼭 교과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만 출처보고 교과서 한번 펼쳐보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여러분이 하루에 의자에서 몇 번 엉덩이 떨어져요? 열 번은 떨어질 거 아니야. 하루에 열 번씩 복습하면 열흘이면 100번이야 나중에는요 그냥 저절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100번 하루에 10번 이렇게 하려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뒷면을 읽어봤는데 잘 모르면 교과서까지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 오늘 파하고 갈 때 한번 찾아봐. 갈 때. 궁금해도 좀 참아봐 한번. 그 참는 그 답답해 미치겠네 이럴 때 뇌가 변하는 거. 속에서 참는다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카드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애들은 제가 예전에 7급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애들은 영어 단어 이런 거 500장을 분류하는데 5분이 안 걸린다고 했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막 이래. 그냥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객관식 천지문 그러니까 30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평소에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요. 객관식은 너무 쉽고 왜냐면 OX만 맞추면 끝나잖아. 근데 주관식은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이제 문장이 좀 암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자기 전 30분 복습을 합니다. 이 자기 전 30분 복습은 당일 학습 분량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상 후 30분 복습인데요. 사실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그날 진도로 못 나가니까 1시간은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이때는 누적적 복습입니다. 이게 힘들겠지. 기상 후 누적적 복습이 되는 사람은요. 무조건 시험 합격이에요. 이런 사람도 볼 것도 없어. 어떤 시험이든 다 합격시켜낼 수 있어요. 이때 기상 후 누적적 복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핵지총이 11이니까 한번 11로 잘라봅시다. 이게 되게 만들면 시험은 무조건 합격이다. 자, 자기 전에요. 일단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 핵지총은 이런 식으로 해요. 강의 한번 같이 나가면서 보죠. 예습 안 했다는 전제하에서. 보고 나면요. 1시간 끝나기 전에 제가 강의 나가면서 키워드를 잡는데 키워드 잡고 현관펜 칠하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핵심 단어 두세 단어씩 불러주면서 주황색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황색 빠르게 보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강의 끝날 때 다시 한번 보라고 하죠. 강의 나갈 때 5번 보는 거예요. 반복 횟수. 근데 그걸 떠나서 자기 전에 30분 복습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복습도 중요하지만 좀 정리도 더 해도 돼요. 추가 정리. 당일 학습 분량만 하는 겁니다. 이때는 누적적 복습하는데 이거 왜 찍었지? 자, 한 이때쯤 가서 여기 있는 걸 다 누적적으로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볼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3일은요. 복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틀려서 체크한 게 있겠죠. 다시 봤는데도 헷갈려서 체크가 된 게 있을 겁니다. 또는 그 다음에도 체크된 게 있겠죠. 안 되면 나중에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 안 되면 처음 앞에서 3일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지금 복습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웬만하면 알 거란 말이야. 체크가 많이 된 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야. 여기는요. 한 체크 한 두 개 정도 된 거. 여기는요. 체크 하나 된 것도 다 보면 되는 거. 이런 식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이게 고승도 변호사가 썼던 방법이야.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디테일한 방법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 사람 책만 봐서는 그 사람 학습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는 이런 게 좀 자기도 모르게 잡혀있는데 디테일하게 못 가르치는 거지. 고승도 변호사처럼 1600페이지를 하루에 1시간 동안 복습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누적적 복습을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꼭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게 뭐냐면 그게 안 되니까 도중에 포기하더라는 거야. 하기만 하면 비약적인 점수 상승 또는 시험을 지배한다는 자신감이 생길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시간이 해결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누적적 복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봅니다. 누적적 복습에서 중요한 거 속도예요. 속도.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뭐는 아니다? 이해는 아니야. 속도를 높이면서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체크하고 분류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거. 여기서 순간이라는 말 썼네요.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수험 지식이 아닌 거야. 시험에서는요. 한 번 생각하면 시간이 쑥 가버려요. 직자적으로 답이 떠올라야 돼. 생각해서 푸는 건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 그런 지식은. 순간적으로 연상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연상이 될 때까지 자꾸 분류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분류하고 체크하고 여러 번 봤는데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10회도 반복을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이때는 정밀하게 정독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데도 도저히 모르겠어. 이럴 때는 정밀하게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질문해서 나름대로 이해된 것을 포스트잇 같은 거 만들어서 붙여놓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밀 타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야. 뭐 교육심리학에서 나온 단어 때문에 뭐 초등이들 애들 막 가르치는데 선택과 집중 학습법 어쩌고저쩌고 막 시중에 돌아다니죠. 뭐 어디 TV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막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나오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왜요?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결국 선택과 집중은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해.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학습법의 선행 조건은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내는, 정리하는, 반복하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결국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건 다 거짓이야. 자기 착각이고 자기 기만이다. 그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은 언제? 막판 시험 한 달 동안, 또는 시험 전날, 또는 시험 당일 입실하기 전에 여러분을 배신하죠. 왜? 시간 내 안 봐줘. 시간 내 안 봐줘.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나 지금까지 뭐 했을까? 처음부터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환이라는 게 있죠. 순환. 학원에서는 순환별 강의를 합니다. 이 순환은 뭐냐면 여러분 시험 과목 7 과목, 선택 과목까지 막 합해서 몇 과목이 있다면 이걸 한 바퀴 돌리면 1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들었던 과목은요, 다른 과목 지나면 나중에 4달 내지는 적어도 3, 4달이 지나야 다시 본단 말이야. 이게 기억 남으면 이건 AI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기억나? 아, 근데 선생님 저는 기억나던데요? 의심해 봐야 돼, 스스로를 좀. 그리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면 AI인지를 살펴보고, AI가 아니라면요, 사람은요, 이 공부하고 얘를 설렁설렁하면요, 얘가 기억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왜 기억이 안 나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가 밀려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기억이 안 나요.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날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냥 오늘 공부하고 놀랄라 놀면 기억이 나요, 얘가. 오히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자꾸 밀린단 말이야. 뇌에서는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활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거의 정보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분류해서 망각으로 보내. 그때 분류 기준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보가 유입되는 강도와 반복이에요. 너무 충격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망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자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너무 강렬하게 들어온 정보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두 번째가 반복입니다. 우리가요, 술이 떡이 돼도요, 술이 떡이 돼도 의식이 없이도 집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반복학습이거든. 무수한 반복 속에서 집을 무의식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이 많은 관문에서도 여러분의 무수한 반복 속에서 길을 찾아가서 답을 싹싹싹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강도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예전에 무슨 영화 보면 김내원인가 누구 나오는 영화 보면 막 깡패 조직에서요, 얘를 경찰에 투입시킨다고 해서 건달을 데려다 막 거꾸로 매달려서 막 언제까지 암기하면서 막 강목으로 때리면서 거의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막 다 암기해버리잖아. 그런 영화 있었어요. 뭐 소크라테스인가? 뭐 그런 영화였을까요? 경찰 공무원 합격시킨다고 건달 젊은 애를 데려다가 거의 두드려 패면서 죽여도 좋다 막 이러면서 막 해버리니까 얘가 살려고 막 바들바들 떠면서 막 암기하는 게 이게 강도예요. 정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어오죠. 3과 D를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보가. 그러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시험 빨리 합격하는 거지. 우리 그럴 순 없잖아. 뭐 어디 막 어디 가둬놓고 막 암기야 밥 주고 막 이러면 빨리 합격하냐. 그럼 빨리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복해야지. 반복하려면 정리하자는 거예요. 정리하는 노하우를 정확히 가지고 반복하는 습관만 기르면 이 시험은 정복 가능하다. 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잘 익혀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들으면 다들 끄덕끄덕해. 그런데 이것을 해낸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 한 1, 2%였어. 지금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5분의 1 정도는 이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따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접적 체험이에요.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점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애들이 이제 나왔거든, 많이. 이게 좀 쌓였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신뢰하면서 한번 저 선배가 나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점수가 막 갑자기 150점, 200점 떴다고 하니까 이제 술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물론 내가 열심히 했고 박도는 그냥 조금 안 가르쳐줬는데 결국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제
괜찮아요. 자기 자랑으로 가도 돼요. 어쨌든 익혀서 내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학수법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어요? 누구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걸로 만들면 여러분 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다 괜찮은데 뭐만 되면? 누적적 복습만 된다면. 이 누적적 복습 왜 중요하냐면요. 과목을 나갈 때 아침마다 맨날 보잖아요. 아침마다 볼 줄 알아야 시험 전날을 볼 수 있으니까. 한 과목이 끝날 때 3시간 동안 봐야 시험 전날에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안 돼도 그때는 될 거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돼요. 왜? 다음 순환에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료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1순환에서 무슨 뭐 교과서를 봤든 뭘 봤든 2순환, 3순환 정도 있다면 이 자료를 두세 시간 만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다른 과목 나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법을 먼저 했어요. 헌법에서. 보통 이제 헌법을 먼저 하기는 하지만 잠깐 이쪽으로 갑니다. 보통 형사 먼저 하겠죠. 민사 하겠죠. 좋아요. 여기 헌법부터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제가 핵지총은 먼저 해요. 제가. 왜냐면 핵지총을 예전에는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행정법이 거의 맨 꼬치인데 이제 민사, 형사 공법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핵지총을 딱 익히고 나면 애들이 다들 한숨을 쉬어요. 왜냐면 선생님 얘기 듣고 나서 여기를 딱 보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다음부터는 이거 먼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워서 다른 과목도 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자, 행정법 끝나고 민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행정법을 나중에 만약에 핵지총이든 아니면 뭐든 두세 시간 만에 볼 수 있게 됐죠. 그럼 이제 민사 나갈 때요. 전 과목 또는 전전 과목 10분이라도 보는 거예요. 10분이라도. 그리고 민사 과목 이제 진도 나가고 있는 과목은 한 30분 정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세 과목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10분씩 보면서 그냥 쓱쓱쓱 보면서 개념만 눈에 발라서 감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사는 지금 나가고 있는 과목이니까 나가고 있는 과목은 누적적으로 처음부터 봐야 되고 얘네들은요. 10분 동안 딱 보면 그냥 끊어놓고 다음 날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은 그 다음부터 쭉쭉 그냥 감만 유지하는 거예요. 왜? 다음 행정법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식을 복원시키는 시간과 복습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안 본 사람은요. 3개월 지났는데 또는 2개월, 1개월 지났는데 이게 기억에 남으면 이상한 거예요. 다 망각으로 가 있어요. 근데 방금처럼 이러면 망각으로 안 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10분 동안 이렇게 쓱쓱 보면은요. 이런 고민이 생길까요? 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말 많이 떠올릴 거야. 아, 이렇게 빨리 보다 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있을까? 이 질문이 TRS 학습법 배우면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복습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속도, 빠른 시간 동안 분류하고 체크하는 거다. 분류하고 체크하는 거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암기카드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객관식은 이렇게 하면요. 다만 객관식은 이런 연습은 좀 하면 좋아요. TRS 정리를 해서 3단계 연상학습하고 근데 핵지총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객관식 지문마다 쟁점 이름 달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올해 우리 시험에서 이문에서 나왔던 당의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성질과 한고성 대상인 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문에서 쟁점 이름을 잡는다면 처분적 고시의 인정 여부 이런 쟁점을 달면 되는 거야. 처분적 고시의 인정 여부 쟁점 이름 달고 관련 판례 쓰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한 판례 쓰고 그에 따라서 결론 내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객관식에서부터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쟁점 이름 달면 연습.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중에는 쟁점 이름, 판례,
소견. 평소에 이것만 암기하면 되겠네, 이것만. 그래서 이것만 카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식은. 쟁점 이름 다는 연습을 객관식 공부할 때부터 하세요. 그리고 관련 판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줄 정도는 써야 돼. 이때는요, 판례는 공부할 때요. 물론 판례 문구는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근데 판례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결론부터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에 따른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논거를 암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가끔은요, 논거는 좀 기억나는데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례가 인정했던가 안 했던가, 행정지도의 청구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판례가. 이게 결론을 알면 논거를 대충 짜맞출 수도 있어. 근데 결론 자체가 뒤바뀌어버리면 답이 틀려져 버려요. 우리 판례는 행정지도의 청구서 인정하지 않았죠, 대법원 같은 경우.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설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A급 또는 특A급 정도에만 학설을 붙입니다. 그때는 학설 및 판례로 같이 묶어놓으세요. 근데 사실 학설 안 써도 상위 5% 안에 드는 제자들 많이 봤어요. 학설 안 써도 돼요. 특히 법원행시 시험 같은 경우 판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예 학설 쓰지 말라고 그래. 아예 이게 판례에 따라서 결론 내려고. 대신 소개를 해서요 풍부해야 돼. 포섭의 3박자를 갖춰줘야 돼요. 포섭의 3박자는 첫 번째, 포섭의 3박자는 보통은요 3단 논법으로 쓰라고 하죠. 대전제를 먼저 쓰기도 하지만 소전제를 먼저 쓰기도 합니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 결론,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소전제가 뭐예요? 이게 설문 내용이에요. 대전제가 뭐예요? 대전제는 바뀌지 않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처럼. 얘는요, 조문. 물론 조문도 해마다 개정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는 판례. 판례도요, 개정될 수 있죠. 판례에 변경될 수 있어요. 전합 판결로.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전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론이요, 이게 포섭이에요, 포섭. 따라서 우리 포섭의 3박자는요, 적어도 설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안 돼. 설문 내용의 키워드 위주로 옮겨야 돼. 그 다음에 참조 조문이 주어지죠. 참조 조문과 판례의 키워드가 버무려져야 돼. 제가 말하는 포섭의 3박자는 이 세 가지예요. 이런 설문 내용에 조문 또는 이런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참조 조문도 써줘야 되고 판례 키워드도 써줘야 되고 설문 내용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 법령 해석의 과실 인정 여부, 만약에 이렇게 쟁점 이름을 잡았다면 관련된 판례를 써주고 나서 포섭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무슨 무슨 법 참조 조문 썼죠. 그 밑에 보면 무슨 참조 조문이 있었거든. 무슨 무슨 법에 관한 학설 판례가 규일되지 않았는 바, 판례 키워드잖아. 규일됐느냐 마느냐니까. 않았는 바, 뭐 공무원 아무개가 설문 내용 쓰는 거예요. 아무개가 합리적 기준으로 무슨 무슨 몇 조를 적용했다면 이런 직무집행의 과실 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썼잖아 지금 설문 내용.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설문 내용만 써도 안 되고 조문만 써도 안 되고 판례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심플하게 연습을 하고 나중에 여기다 조금 더 쓸 것 같으면 판례 위에다 조문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죠. 기록 같으면 상대방의 항변, 한변사유에 대한 내용 검토하고 비판의 재항변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면 기록으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례는 기록처럼 쓰면 되고 다른 과목은 몰라도 공법에서는요 기록과 사례가 왜 거의 똑같다고 얘기해요? 민사나 형사는 완전 다르잖아. 공법은요 사례 자체에 참조 조문이 항상 들어가. 기록 자료처럼. 그래서 공법은 사례와 기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록이 사례보다 더 쉬워. 물론 소장 작성하는 건 좀 특이하니까 거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왜 쉽냐면 기록 같은 경우는 법률 상담일지에 보면 쟁점이 거의 구체화돼버려요. 그냥 변호사들끼리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쟁점이 거의 보여 거기에. 사례는요 오히려 더 안 보여. 질문이 뭘 묻는지가 정확히 안 보여. 그런데 기록 경우로 넘어가면 변호사들끼리 법률 상담일지를 읽다 보면 쟁점을 더 구체화시켜줘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법은 공법 사례는 무조건 참조조문의 밑에 들어가. 이게 마치 기록 자료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보통 공법에서는 기록과 사례가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민사나 형사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 아예 접근법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택형이나 사례 기록은요 계속 호환돼. 사례에 나왔던 게 막 선택형으로 판례가 넘어가기도 하고 사례에 나왔던 거 기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어디서 나왔다고 해서 특히 주관식 사례에 나왔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기록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정보공개 기록에 다시 한번 건드려줬어요. 근데 정보공개가 그전에도 한번 기록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도? 그러니까 나온 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안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특히 이 기록은요. 이번에 기록에 나온 정보공개는 작년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행정심판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쟁점이 정보공개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었어. 왜냐면 2017년 행정개정법이 행정심판법이 아주 중요하게 개정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험을 가장 정치하게 물어보려면 정보공개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특혜급으로 찍었는데 기록으로 이번에 나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학습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감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한 어차피 뭐 3일 정도 있으니까 학습법 관련해서는 여기서 조금만 제가 추가를 좀 하고 나서 한번 쉬는 걸로 해서 그냥 마치두고 내일부터는 행정법의 어떤 구조, 기초 이런 것들 좀 하고 내일 봐서 여러분이 좀 할 수만 있다면 따라올 수만 있다면 이번 시험 문제를 좀 배부해서 한번 정도 간단간단하게 키워드 잡는 연습만 사례만 한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학습 전략입니다.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아까 기초 법규념을 일단 꼭 들으라고 했어요. 무료 특강이니까. 행정법 1년 만에 73.66 나온 제자는 이거 기초 법규념 몇 번 들었다더라? 뭐 네 번을 들었다든가? 네 번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2회 정도 하고 복습 4회 정도 하면 행정법 그냥 확 뚫어져요. 물론 지금 이 강의 내일하고 모레는 기초 법규는 이게 5일 동안 해서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압축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툴만 내일하고 모레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초 법규만 했다가 뭐 기본 강의를 듣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제 기본 강의는 제가 올해는 19년은 한 5월 중에 하게 될 것 같아서 자 내년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 학습 전략입니다. 첫 번째 객관식을 정리합니다. 먼저 객관식부터 정리해야 돼요. 근데 객관식을 정리할 때 첫 번째 3단계 정리를 하는 겁니다. 3단계 정리를 해서 3단계로 연상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쟁점 이름 붙이기를 꼭 하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뭐 지역적인 것들 있죠. 딱 봐도 주관식 사례 쓰기 힘든 뭐 그런 판례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지역적인 지문은 빼도 상관없어요. 지역적인 판례는 생략합니다. 쟁점 이름 붙이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식의 지문은 대부분 다 뭐예요? 다 판례예요, 판례. 그러면 쟁점 이름을 붙이면 그 쟁점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겠죠. 어디에 쟁점 이름을 붙여야 될지 잘 모른다면 강사들 책에 보면은 쟁점 이름 적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차 같은데.
그걸 참고하세요. 안 되면 암기장 이런 거. 이런 거 참조해서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객관식 관련해서 판례 공부도 되지만 쟁점 이름에 따른 관련 판례를 보면 이건 중간식 대비가 되는 거죠. 이게 유기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뭐 암기 카드를 만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옵션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만들면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하기는 편하겠죠. 두 번째. 객관식 정리가 끝난다면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객관식 정리가 끝나서 과목당 결론 과목당 물론 민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두세 시간 내 일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객관식에 잡혀놓으면요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특히 객관식을 하면서 쟁점 이름도 한 번씩 눈여겨볼 수 있다면 주관식의 기초도 이미 다 끝나 있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관식 정리를 합니다. 주관식 정리를 하는데요. 워드 작업을 하든지 또는 암기 카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세요. 이때는 어떤 스타일로 만드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쟁점 이름과 해당 판례를 쓰는 겁니다. 암기카드를 만들면 좋은 이유는 앞에 쟁점 이름만 보고도 내용이 떠오르는지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암기카드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워드로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요. 워드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가 좀 수정하고 싶으면 어떤 수정이요? 예를 들면 이 쟁점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는 좀 시간 배분이 되니까 학설 및 판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사실 학설까지 쓸 필요는 없긴 하지만 내용 수정을 위해서는 워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더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사실요. 여름 전까지, 진모 전까지 이렇게 끝내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떨어져야지. 사실 끝난 거예요. 여름까지 이렇게만 하면. 근데 여름까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2학년이나 1, 2학년이라면 미리미리 하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이 반복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훈련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제 훈련 단계예요. 결국 TRS 학습법은 훈련 단계도 필요합니다. 훈련 단계란 시험에 맞게 한번 테스트 받아보는 겁니다. 진모에서 이제 객관식도 보고 사도 보고 틈틈이 이제 기록도 가는데 특히 공법은 기록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례하고 기록 차이가 가장 없는 게 공법이니까. 물론 소장 작성하는 거 이런 거 모른다면 그런 것들은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 특강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학원에서 커리큘럼이 없으면 제가 직접 찍어서 올릴까도 생각 중이에요. 뭐냐면 보통 이제 진모 때 사례 훈련을 하는데 사례 훈련은 학원 커리큘럼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단고나 아니면 진모 때 사례 훈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례 관련해서 변실을 포함한 입시행시 사시 변호사 시험 한 7년 정도 기출을 나중에 한번 뭐 찍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올해는 사례 훈련을 어디서 했냐면 사례 훈련을 이 마무리 특강, 쪽집게 특강이라고 마무리 특강에서 했는데 근데 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시제인 어떤 여학생도 있었는데 이 마무리 특강 듣더니 본인한테 가장 도움이 된 강의가 이 강의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쟁점 추출하는 법 논리적인 목차 구성하는 법 풍부한 포섭을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 훈련은 언젠가 한 번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 쟁점 추출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또 목차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 뭐 훈련만 하면 되니까 이거하고 이제 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여기서 1번, 2번 객관식 정리와 주관식 정리를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돌릴 수만 있다면 나중에 문제 푸는 거, 객관식 문제 푸는 거, 살에서 쟁점 추출하고 목차 구성하고 사업 포섭하는 건 훈련만 거치면 금방 해요. 결국은요. 어느 정도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또는 답을 찍어낼 수 있도록 좀 암기도 돼 있고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있어야 사례는 훈련할 수가 있어요. 사례 훈련을 미리 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쟁점을 찾아도 여러분이 판례의 결론과 논문을 모르면 아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지금 3학년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렇게 계속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훈련 단계가 꼭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훈련 단계로 가면은 뭐 직무 때부터 이제 훈련 단계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풀로 돼 있는 문제 있죠. 쪼개지 않은 풀로 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또는 사례도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타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법정모의고사는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정모의고사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반영을 하는데 법정모의고사는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객관식은 시험에 나오기 힘든 아주 구석에 있는 지문 같은 게 좀 있어요. 사례도 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감은 좀 잡을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어딘지. 자, 변호사 시험은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론 뭐 여러분 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면요. 보통 대입 시험과 고시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일반 고시와 변호사 시험은 또 차원이 달라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고시도 이 정도의 수험 분량을 요구한 시험은 지금까지 역대 단군 이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한꺼번에 시험 보는 시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자기 습관을 가지고도 대학 가는 데 부족함이 없었을 때고 일반 뭐 무슨 자격증이든 고시든 다 뭐 여러분 평소의 학습 습관으로 이게 가능하지만 변호사 시험 같이 이렇게 방대한 어마어마한 분량을 요구하는 시험에서는요. 정리하고 반복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요. 오히려 성실한 사람한테 쥐약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시험 막판에요. 실력 발휘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비애감에 빠지죠. 왜요? 열심히 했는데 실력 발휘가 안 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쟤는 설렁설렁 노는 것 같은데 쟤는 합격하고 정말 이 악물면서 한 나는 안 됐을까? 그 사람이 설렁설렁 노는 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정리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반복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학하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쉽게 쉽게도 해요. 쉽게 쉽게 하려면 쉽게 쉽게 가는 방법은 좀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모 대학 로스쿨 학생 회장도 그 경상도에 있는 그 학생도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가장 본인이 공법이 약하다고 했었는데 쭉 쫓아와가지고 뭐 사례는 나중에 까봐야 알겠지만 선택형 맞춰보니까 객관식 딱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헌법도 두 개 틀고 뭐 형사도 세 개 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막 학생회 활동한다 뭐 한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산 친구인데도 결국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7년도에 특강하고 왔는데요. 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전화번호도 가르쳐줬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 선생님 그 학습법을 좀 글로 써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로스쿨 그 학술지 내는데 거기다 실겠다고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좀 더 써야 하잖아요. 평소에 했던 것보다. 써서 줬단 말이죠. 그쪽 편집하는 그 출판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뭐냐면요.
특강을 이렇게 듣고 나서 그때는 이제 한 6회 특강이었었는데 본인이 이걸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걸 무기로 삼아야겠다고 작심을 하니까 선생님한테 요구해서 관련 글도 써달라고 해서 저희 학술지에 실겠습니다. 실겠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더 받겠죠. 결국은 이겁니다.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내 걸로 만들 것이냐.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도요. 나중에 물어보면 누적적 복습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누적적 복습이 안 되면요. 시험 전날 못 본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시험 당일날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은 이제 운에 맡겨지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게 나오면 이제 잘 쓰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막 찍고 나오는 거고 시험은 운에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1년 동안 또는 로스쿨 3년 동안 준비한 이 내용이요. 특히 막판 시험, 막판 한 제가 볼 때는 한 10개월 같아요. 10개월. 뭐 발표하고 이러고 나면 거의 뭐 10개월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8개월, 10개월 동안 준비한 걸 시험 전날, 당일날 못 보면 헛고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했는데. 헛고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것을 시험 전날, 당일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치열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거품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강의를 들으면서 물론 내일과 모레는 제가 행정법 기초적인 개념 맥락 이런 것들을 좀 잡아놓은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림법원 들어가서 들어도 돼요. 좀 압축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이 3일 동안 특히 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전략을 분명히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에게 의외로 쉽게 건너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막 FM대로 성실하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런 개미주옥 같은 시험이거든요. 그리고요 제시3시나 합격률이 떨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하고 나면요 처음에 좀 충격받아가지고 며칠 좀 헤매다가 오는데 오면은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처음부터 막 기초 잡는다고 공부하다 보면 금세 가을이에요. 가을 가면 곧바로 집무가 시작돼 버리거든요. 집무가 예전에 10회인데 최근에 이제 7회로 줄였어요. 근데 집무 따라가면요. 집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다 백분율로 나와요. 백분율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내가 몇 등인지 다 체크가 된단 말이야. 점수 안 나오면 그냥 열받으면 그날 점수 안 나오면요. 그날 하루 종일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정리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정리, 반복, 복습이 아니라 다음날 시험 볼 걸 무조건 공부해요. 백분율 높이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단기 기억 테스트 하는 거야. 다음날 보고 바짝 보고 그 강사하고 시험 문제 보면 대충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야. 점수 잘 나오니까 룰루랄라 이래. 근데 민사 끝나고 형사 끝나고 공법 좀 할 때 민사 다시 한번 집무 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12월에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더 절망에 빠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는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맞췄단 말이지. 근데 하나를 풀어보니까 틀렸어요. 저 때는 맞췄는데 틀렸단 말이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내가 이거 알아서 맞힌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알았다고 생각했던 질문을 하나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순간 자기가 모든 게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 다시 봐야겠네. 근데 안 봐지거든. 왜?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서 진모했던 거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악순환에만 빠지면 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촬영이 끝나면 뭐 몇 가지 질의응답 하실 분들 있으면 개별적 질문 또는 끝나고 나서 뭐 질의응답을 공식적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질문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